안녕하세요. 요즘 진짜 제가 약속이 풀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는 동생이 이사하기 전에 잠깐 그 기간이 조금 띄어져가지고 호텔에서 한달 살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놀러 가서 맥주 마시면서 수다나 떨고 오려고 하고요. 그 전에 제가 요즘에 진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피부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스킨케어 하는 거 같이 보여드리고 나가려고요. 저번 영상에서 말했듯이 저한테 요즘에 막 진짜 선물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진짜 그 브랜드들이 정말 많거든요. 너무 감사하게도. 리뷰 의무가 없어도 제가 하나하나 다 천천히라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브이로그 영상 같은 걸 많이 찍어야겠다 마음을 먹어서 오늘 진짜 맘먹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지금 이사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신이 없는데 영상 편집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찐으로 제가 직접 사용 3통째 사서 쓰고 있는 피츠 나트로덤이라는 화장품이에요. 근데 세븐틴 아이돌이 사용해서 완전 이번에 대란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15ml짜리를 쓰는데 이번에 이 30ml짜리로 구매를 했고요. 그날 직전에 이렇게 트러블들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진짜 좋아요. 꾸준히 뿌려주면은 되게 진정이 많이 됩니다. 스프레이 타입이어서 여기저기 바르기는 좋은데 일반 15ml짜리보다 되게 더 빨리 줄어들더라고요. 이게 가격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시려면 15ml짜리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처럼 이렇게 트러블 많이 나시는 분, 피지 분비 많이 되시는 분들한테 정말 강추하는 제 내돈내산 제품입니다. 그리고 하라심이라는 마스크팩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피부가 너무 안 좋아서 이 아노텐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굉장히 좋은 보습팩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좁쌀 같은 게 나는 이유는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아서 나는 거라는 걸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되게 시트가 굉장히 얇은데 단단한 그런 시트네요. 원래는 이렇게 마스크팩 할때 쫙쫙 펴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이즈 이것도 크긴 크지만 사이즈가 딱 적당하다. 엄청 큰 시트가 아니다. 그리고 피부에 진짜 쫙 발라붙네. 이거 보세요. 완전 들뜸 없이 쫙 달라붙었어요. 여기 이 에센스가 되게 많거든요. 이 남은 거는 저는 바디에다 그냥 발라줍니다. 그래서 같이 그냥 보습되게 팩을 지금 한 15분 정도 지난 것 같거든요. 팩을 떼주고 요즘 너무 건조하니까 팩하고서 크림까지 무조건 발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팩의 에센스를 좀잘 스며들게 해줄게요. 제가 발라줄 크림은 아토베리어 365 크림이에요. 이게 올리브영 한정판 대용량 기획 세트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 판매가 된다고 하고요. 본품 80ml가 28,000원인데 이 2.1배 커진 170ml가 29,000원으로 진짜 본품하고 원래 가격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그런 진짜 할인이 많이 된 가격으로 기획 세트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올리브영에서 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혹시 제 영상 보시고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00시간 동안 보습을 유지를 시켜준다고 해요. 그리고 저처럼 민감한 피부도 이렇게 좀 안심하고 바를 수 있는 더마 보습크림이라고 하거든요. 바르면서 피부 장벽이 강화가 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엄청 건조하기 때문에 이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그 캡슐이 큰게 아니라 되게 짜잘짜잘한 이런 보습 캡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펴바르면서 자연스럽게 체온에 맞게 녹아내리면서
이렇게 피부에 장벽을 쌓아주는 그런 크림이에요. 그 아세요? 피부가 보습이 잘 되면은 굉장히 그 시원한 느낌 드는 거 아세요? 지금 딱 느낌이 그래요. 되게 촉촉해. 딱 촉촉함이 느껴져요, 그냥. 제가 화장하는 것까지 찍으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저는 일단 화장하는 건안 찍고 가서 노는 걸 찍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요즘에 맛있겠다. 모든 소세지, 그 다음에 스테이크, 과일, 해프레제. 언니 근데 그 이거를 적셔가지고 네. 이건 스킨이에요. 바이의 꿈시카 싱글 에센스. 내 눈이 안 보여. 핸드백가지고. 아 진짜. 되게 뭔가 쑥 냄새 같은 거 나는데? 오 맞아. 근데 이게 진정이 진짜 좋아. 아 진짜 나 지금 피부 엄청 안 좋은데. 이게 진짜 그래서 솜에 조금 적셔가지고 얼굴에 얹어놓고 조금 있어도 이게 그냥 진정 효과가 있어? 아 솜도 되게 부드럽다. 이솜 뭐야? 이솜 엄마가 샵을 쓰니까. 아솜 되게 부드럽다. 그치? 엄청 좋다. 쑥이 들어간 거야? 이게 어성초. 진짜 이게 스킨 부스터거든? 아 오케이 오케이. 약간 오일 조금 들어가 있어가지고 오일 세럼이랑 그거는 조금만 이건 록시땅 거 스킨 부스터. 그리고 이거 우선 진정 앰플. 써봤던 것 같아 이거. 이거는 바이에콘 퓨어 카밍 앰플이에요. 이거 되게 유명한데 진정 앰플러. 그치? 이거 진짜 꼭 세일할 때꼭 쟁여놔야 되는 아이템.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진정 그 앰플이어가지고 보통은 이제 다른 앰플이랑 섞어서 쓰거든. 그래서 언니는 이게 광 나는 게 있고 좀 200 정도 되어 있는 게 있어. 난 광 나는 거. 이거는 바이에콤 허니 글로우 앰플. 진짜 다 바이에콤 제품이네. 여기로 정착을 했어, 다. 아니 근데 진짜 그 트러블 많은 사람들이 바이에콤 진짜 많이 쓰더라고. 효과를 많이 봤다고. 되게 쫀쫀해. 피부가 저거 앰플 바르니까 쫀쫀해졌어. 이거는 아, 이건 바이에콤 퓨어 카밍 시카. 진짜 완전 다 바이에콤 제품이구나. 아니, 나는 유튜브 하니까 이것저것 스킨케어를 써보잖아. 그래서 하나에 정착을 하고 싶은데 못 하겠어. 근데 크게 내 피부에 안 맞았던 제품들이 없어. 요즘 워낙 화장품이 잘 맞아, 맞아. 나와서. 근데 바이에콤은 진짜 나도 이렇게 정착해서 써보고 싶어. 워낙 사람들이 효과 많이 봤다 해서. 근데 진짜 그거는 홍보가 아니라 진짜 다 후기, 진짜 리얼 후기.